영화 부산행과 지옥으로 널리 알려진 연상호 감독의 첫 SF 장르물이자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의 유작인 영화 정의가 공개됩니다. 극중 복제인간 정의 역을 맡은 김현주는 12일 제작 보고회에서 고인을 향한 그리움에 끝내 눈시울을 붉혔는데요. 고 강수연이 두뇌 연구자로 등장하는 정의는 미래 기후 변화로 폐허가 된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그리는 영화로 오는 20일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습니다. 모든 것을 다 갖춘 최정예 리더 출신이고요.